잠깐만 쉬고 있어? 응. 아 뭐야 왜 또 갑자기 박수 쳐? 2013년이잖아. 우리 한 살 더 먹었으니까. 사실 같이 뭔가 새해 되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다. 근데 여튼 2013년에는 우리 둘 다 더 좋은 일들만 많았으면 좋겠다. 기도할까? 일단 먼저? 뭐 뭐라고 하지?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우리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서 하나 둘 셋. 자. 서로가 서로한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렇고 혜님도 그렇고 좋은 일 없어도 되니까 나쁜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. 그냥 이대로만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빌었죠. 아니? 사인해줘? 뭐야 이거? 2013년에 좀 서로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적었으면 좋겠어. 일단 뭐 너가 나한테 바라는 점, 내가 너한테 바라는 점. 그리고 2013년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. 뭐 이런 희망. 뭐 됐어? 너 쓰고 나도 쓰고. 우리 맞춤법 열심히 잘 쓰자. 요즘에 명예훼손이 얼마나 큰 그건 줄 알지? 읽어줘. 명예훼손 손해배상. 한강의 한선아. 병아리를 괴롭히는 방송 봤어. 나 이거 알았다. 근데 왜 얘기 안 해줬어, 남편? 그 얘기하면 너가 뭐가 되냐. 차라리 얘기해줘서 거기서 고치는 게 낫지. 방송에 인사팀 나갈지 몰랐어. 나 다 알고 있었어, 사실. 웃기려고 한 거야. 재밌었어. 응. 자, 해다. 내가 더 잘 쓰는데? 그치? 너 고생하는 거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어. 아, 그래서 이거 쓴 거야? 응. 자. 어디다 찍어? 여기 옆에다. 아, 근데 이거 뭐야? 피 같아. 읽어줘. 자, 2013년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행복하기를. 이창선. 2013년에는 모든 일 다 잘 돼. 구. 내 남, 너 틀렸다. 잘 돼. 곤대. 내 남편 이창선이 멋진 배우가 되길. 그리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길. 내가 더 잘할게. 오웬님. 이거 집에 걸어놓는 걸로 하고. 고! 어딜 고? 어? 집에 가야지. 자. 옷은 챙겨가야지. 밖이 추우니까. 가시죠. 가시죠.